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싫어요는 노노. 지금 세 칸 반대를 세팅하는 동안 두 칸대에 지금 입질이 왔습니다. 두 칸대를 지금 물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갈치가. 풀치가 두 칸 반대를 물었습니다. 일단 조금 상황을 지켜보다가 지금 보이시나요? 위치로 따지면 좀 물고 들어가는 거 좀 초리 지금 들어가고 있죠. 지금 물고 있습니다. 아직 물고 있어요. 후추리가 지금 거의 한 90도 가까이 꺾여 있는 걸로 보니까 아직 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끌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들어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올라왔다가 한두 번 더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쯤 한번 대를 잡고 들어갔다. 이 정도면 대를 어느 정도 삼킨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힘 좀 쓰는데, 잘다. 이렇게 해서, 민장대로 또 한 수 했습니다. 지금 앞쪽으로 제가 세 칸 반대 세팅을 해놨는데, 입질이 잠깐 지금 소강 상태를 보여서 저기 세 칸 반대는 들고 낚시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무거워서 제가 지금 두 칸 반대를 꺼내가지고 요거를 지금 들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잡기 케미 부분은 굳이 케미를 새 거를 쓰시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밤에는 라인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채비가 내 쪽으로 왔을 때 이제 좀 줄을 잡기 편하게끔 달아놓는 그 용도의 케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시고, 제가 이제 채비를 한번 보여드리면, 원줄 끝에 기성, 와이어, 갈치, 바늘 채비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개봉도로 지금 한 두 개 정도 물려있죠. 어떻게 보면 루어도 마찬가지지만, 풀치 같은 경우도 더 이 미끼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신선하고 비닐이 좀 벗겨지지 않은 그런 미끼여야 입질을 받기도 조금 더 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세 칸 반대를 쓰다가 두 칸 반대를 쓰면 좀 더 편합니다. 채비 조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끝보기 케미는 환한 걸로, 새 걸로 갈아주시면 좀 더 그 대상어 입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밝죠? 이렇게 해서 해주고, 요거도 민장대도 이 끝에 이 원줄이 지금 합사 1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잘 감습니다. 이 대 자체를. 그래서 뺄 때 이 부분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많이 감겼네요. 풀어주고, 이거를 풀어줘서 이제 한 칸 한 칸 당기면서 이 원줄을 같이 잡고 배가 이렇게 휘어지게 이렇게 하시면 많이 안 꼬인 상태에서 요 대를 끝까지 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요거는 원래 이제 일반 민장대인데 제가 저 끝보기 초리를 볼락용으로 뭐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 튜닝한 민장대입니다. 이게 끝보기가 말 그대로 이 볼락 초리면 대상어가 입질을 해도 이물감을 훨씬 덜 느끼겠죠? 이물감을. 물고 당겨도 그냥 워낙에 끝초리가 부드럽기 때문에 거의 이물감이 없을 거예요. 뭐 제가 풀치 입장이 안 돼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더 내려가서 조금 더 깊은 수심까지 내려볼게요. 천천히 채비가 내려가는데 같이 동조를 해서 민장대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두 칸 반대니까 3, 6, 4.5m 정도 지금 내려갈 겁니다.
4m에서 4.5m. 그리고 지금 왼쪽에 지금 이 육상공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가볍게 이걸 한번 대를 움직여서 미끼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해주시면 입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선생님 잠깐만 들고 있을 수 있겠어? 잠깐만 왔어? 잠깐만 들고 있어 괜찮아 한동안 계속 먹을 거거든? 왔어? 안에서 물고 있었어? 잠깐만 야 진짜 어붐 여신이다 어붐 여신 야 바로 제 손에서 와이프 손으로 와이프 손으로 가는 순간 한 마리 물었습니다 방금은 이제 두 칸 반대에서 풀치가 올라왔고요 이게 4.5m 정도 되니까 한 4m 4m권에서 지금 입질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채비로 던지고 미끼가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늦기 때문에 미끼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민장대를 내려주시는 게 라인 트러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이것도 거치를 하고 무어낚시를 병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 미끼를 또 달았기 때문에 세 칸 반대를 다시 담가 놓겠습니다 지금 두 칸 반대 입질이 없기 때문에 저것도 살짝 한번 좀 흔들어서 다시 살아있는 듯한 미끼의 움직임을 좀 줘보고요 그리고 다시 루어 낚시를 하면서 이 민장대 입질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라앉을 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요 이게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민장대 거치해둔 받침대를 한두 계단 정도 위쪽으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손을 좀 씻어주고 방금 전에 루어로 한 마리 올리는 동안 이 두 칸 반대 입질이 있었는데 미끼를 빼먹고 갔는지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끼를 빼먹고 갔네요 미끼만 쏙 빼먹고 갔습니다 다시 미끼를 달아주고 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미끼 생미끼에도 너무 입질이 없어서 요거를 위치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정도 올려서 두 칸 정도 올려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절로 가졌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 화장실 앞으로 가셨나 보다. 와, 늦게까지 하시네. 어? 지금 보이시죠, 지금? 바꾸자마자 바로 입질 오네. 세 칸 반대. 응? 다시 갔어? 갔어? 몇 번 땡기고 갔네. 자, 두 칸 반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생미끼, 미끼를 지금 갈았기 때문에 애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 입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칸 반대 입질이 왔습니다. 지금 출입대가 지금 안으로 지금 투덕투덕거리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미끼 갈아주니까 바로 소식이 오네. 놨다 아했다 쉽게 안 빠질 건데 간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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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놨어 도둑하다가 놨어 어? 빼먹었나? 가고 있는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그냥 주류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일단 살짝 미끼를 움직여 줘봐야 돼 갔나? 갔네? 도둑하고 갔네? 잘라 먹었나?
잘라 먹었나? 오, 왔다. 아이고 씨. 잘 빠졌다. 잘라 먹었네. 미끼만 잘라 먹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삼천포 풀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밥을 조감. 민장 때는 일단 뭐 캐스팅이 오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뭐 앉아서 해도 되는 거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루어를 뭐 워낙에 많이 하셔서 민장대를 거의 안 하시는데 루어는 루어대로 이 생미끼, 낚시는 또 생미끼 민장대대로 주는 손맛, 눈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뭐 민장대라고 해서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채비를 옮겨봐줘도 입질을 봤는데 도움이 됩니다. 왼쪽으로도 천천히 가보고 조금씩 들어서 수심도 좀 바꿔줘 보고 다시 또 내려서 수심을 조금 더 줘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입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찌보는 맛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올 가을에 갑오징어 시즌이 되면 그때는 제가 다시 갑오징어 장대바리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질 왔다. 도독 보이시나요? 도독 지금 물고 살짝 당기고 있습니다. 당기면서 옆으로 가고 있어 지금. 나왔어. 아했어. 잘라 먹었나? 쭉쭉쭉 옆으로 쭉쭉쭉쭉 당기면서 들어가다가 이빨이 날카로우니까 미끼 문부분이 잘라진 것 같아. 잘라 먹은 거라. 와. 자, 싹 잘라 먹었네. 아니 지금 짱대를 걷고 있는데 물었어요. 풀치가 지금 물고 있어. 어이없어. 입질이 없어가지고 정리를 좀 할라 했더니 풀치가 물고 있네요. 참나. 아이고 이놈. 대다. 너도 참 운이 없다. 너도. 응? 어떻게 집에 가려고 하는 꽝주사한테 이래 걸리노. 짱대 걷고 있는데 물었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꿀떡 삼켜버렸어, 꿀떡. 너 어떡하냐, 너 이거.